이제 가만히 들어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이 삶이 무엇인지에 대한 진실을 모르기 때문에 심각하게 살아갑니다. 성공을 위해서 애를 쓰면서 살아갑니다. 그죠? 이제 나가면 당장 생활 전선에 뛰어들어야 돼요. 돈도 벌어야 되고 결혼도 해야 되고, 여러분들 여자친구 사귀는 문제도 심각한 일이죠. 취직하는 문제도 심각한 일이죠. 남들은 좋은데 취직하는데 나는 별로 안 좋은데 취직한다, 이러면 막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들은 좋은 대학을 가는데 나는 좋은 대학을 못 간다, 이러면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남들은 돈을 많이 버는데 나는 돈을 많이 못 번다, 그래도 이제 스트레스를 받아요. 또 심지어 남들이, 윗사람이 나한테 나를 괴롭히고 갈구고 욕하고 너 이거밖에 못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엄청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그러다가 때때로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빠지고 괴로움에 빠지고, 야, 이런 인생을 계속 살아야 되나 하는 그 뭐 참담함을 느끼는 사람들도 있죠. 이렇게 삶이 반복됩니다. 이런 삶이 언제까지고 계속 반복이 돼요? 그래서 우리는 잠시도 쉴 수가 없구나. 내 인생에 언제쯤 성공이 있을까? 미래에 내가 돈을 많이 벌어놓고 안정적인 삶을 살면 그때 가서 행복할 수 있겠지? 그런 이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젊은 날 놀 수 없어. 삶을 즐길 수 없어. 왜? 돈을 벌어야 되고 성공해야 되니까. 성공하고 나서 나중에 뒤늦게 쉬어도 늦지 않아. 그래서 이제 자신을 혹사하기 시작합니다. 왜? 이 피 터지는 이 약육강식의 이 사회에서 성공하려면, 살아남으려면 정말 피 터지게 일하지 않으면, 열심히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왜 그게 맞느냐? 남들도 다 그러고 있으니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거쳐오면서 다들 주변에 보니까 미친 듯이 공부를 하고 있어요. 아, 저러지 않으면 실패하는 것이구나. 세상에 보니까 어른들도 다들 너무나도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러지 않으면 나는 살아갈 수 없는 것이구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전부 다 성공을 향해 달려가고 있으니까 머릿속에 어떤 관념이 생기느냐 하면, 아, 인생을 잘 살려면 저렇게 피 터지게 열심히 일해야 돼. 정말 열심히 공부해야 되고, 정말 열심히 살지 않으면 나는 낙오자가 되고야 말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것을 맞다, 진실이라고 딱 믿기 시작하죠. 이것은 곧 무엇을 얘기하냐면, 이 세상은 진짜야, 실체야. 그러니까 이 세상에, 나의 인생에, 나라는 존재에 실체성을 부여하는 일입니다. 실체성, 실체감. 진짜로는 어떤 생생한 어떤 실체감 같은 것을 부여하는 겁니다. 그런데 모든 문제, 모든 괴로움은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이 인생을 행복하게 살 수 있습니다. 좀 릴렉스하고 가볍게 살 수 있습니다. 제가 이제 종종 서울에 비행기를 타고 이제 왔다 갔다 해요. 옛날에 제가 비행기를 별로 안 타봤었을 때 처음 비행기를 타고 인도로, 히말라야, 네팔로 이렇게 갔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인도에서 뭐 그 국내선을 타고 또 이렇게 여기로 저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이제 해외에 처음으로 혼자 이렇게 나가서 여행을 하던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느낌이 어땠냐면, 비행기를 한번 탈 때마다, 비행기에 앉아 있을 때마다 정말 이 그 작은 창 밖으로 보이는 이 하늘 위의 세상, 구름 위에 올라가서 내가 구름 아래를 바라본다라는 그 풍경이 너무나 감동적이었어요. 그런데다가 해가 질 때나 해가 뜰 때 비행기를 타면요, 와, 정말 그 경이로움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 하늘 위에서 저 구름이 둥층둥층 떠 있고, 그 밑에 산이 있고 강이 있고 사람들의 삶이 이렇게 펼쳐지고 있어요. 근데 너무나도 경이롭고 완전 그런 기분 있잖아요. 해외여행 가는 기분이 뭔지 아시잖아요, 그죠?
해외여행 가는 그 기분. 그랬어요.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이제 일 때문에 이제 부산으로 서울로 이제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한다. 그러면 제가 요 조만한 창밖에 머리를 쳐봤고는 바깥을 향해서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제가 이제 높은 곳에 앉아서 이렇게 굽어보는 걸 좋아합니다. 아마 그래서 산을 좋아하는지도 모르겠어요. 뻥 뚫린 이런 걸 너무 좋아해요. 그래서 제가 부산을 너무 좋아합니다. 아무데나 이렇게 가서 앉아있으면 그냥 뻥 뚫린 이 대자연과 바다가 그냥 확 들어오니까. 사람들은 경치 좋은 카페를 찾아다녀요. 뻥 뚫린 이런 곳에서 앉아서 커피 한잔 마시면 뭔가 가슴이 시원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느낍니다. 근데 제가 서울에서 부산으로 올 때 그 비행기 위에 있으면 그 공짜로 차도 주잖아요, 그죠? 그러고 바깥에 이렇게 창밖을 바라보고 있으면, 그러다가 너무 창밖을 바라보면서 너무나도 놀라운 거죠, 제 안에서. 야, 어떻게 이게 가능하지? 이 하늘 위에서 이제 비행기가 다 올라가다가 순간 밑에는 어둑어둑 흐릿한데 이렇게 올라가다가 어느 순간 구름층을 지날 때 어둑어둑 하다가 그걸 딱 뚫고 올라가면 갑자기 막 화창한 구름 위에 올라서서 구름 아래에 정말 한도 끝도 없이 펼쳐지는 그런 그냥 하늘이 푸르름과 발밑에 그냥 구름만, 하얀 구름만 너무나도 장관의 모습이거든요. 그래서 밖을 바라보면 너무나도 경이로운 것이죠. 그러면서 어디 이 세상에 그 어떤 아름다운 카페에 가서 커피를 시켜도 이런 풍경을 바라보면서 차 한잔을 마실 수 있겠나 싶은 풍경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밖을 바라보며 감탄을 하다가 혼자 보기 아까워서 사진을 핸드폰으로 사진을 찍고, 그러다가 이 아름다운 것을 지금 여기 앉아있는 이 비행기 안에 있는 한 200여 명이 같이 감상하고 있는군 하고 옆을 바라보면 그 누구도 바깥의 풍경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다들 심각한 표정으로 앉아있거나 잠을 자고 있거나 앞에 있는 그 무슨 쇼핑하는 그런 책자를 보고 있거나 그러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하면 우리 마음에서 여행을 떠난다는 마음을 가지고 비행기를 타면 그 비행기 아래의 풍경이 너무나도 장엄하고 아름답습니다. 근데 일 때문에 어디 왔다 갔다 한다고 하면 그런 장엄한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가 없어요. 똑같은 아름다움인데 그 아름다움을 어떨 땐 느끼고 어떨 땐 못 느끼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여행을 떠날 때는 현실에 대한 어떤 심각성이 없어집니다. 현실을 실제화하고 실체화시키는 어떤 심각함 이런 게 없어지고 내가 며칠 동안은 일단 마음을 비우게 돼요. 릴렉스하게 됩니다. 현실에서 막 돈 벌려고 아둥바둥하며 싸워 이겨야 돼, 현실에 성공해야 돼 이런 생각이 잠시 없어집니다. 그래서 젊은 친구들이 이제 대학교 다니면서 혹은 군대 전역하자마자 해외여행을 한번 해봐라, 배낭여행을 한번 해봐라, 꼭 해외가 아니라 국내라도 혼자 걸막매고 돈도 없이 혼자 여기저기 떠돌면서 여행을 한번 해봐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일 때문에 제주도를 가고 해외를 가고 해봐야 그런 느낌을 못 느끼는데 혼자 그냥 일의 미래에 또는 성공에 구애받지 않고 그냥 잠깐 동안 한 달이 됐든 일주일이 됐든 2주일이 됐든 잠깐 동안 홀가분한 마음으로 길을 떠날 때 지금까지 인생에서 겪어보지 못한 새로운 어떤 의식 상태? 그런 것들이 시작됩니다. 그래서 여행을 한 번씩 떠나보라고 하는 이유가, 사람들이 여행을 한번 갔다 오고 나면 자꾸 여행을 가고 싶잖아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일상에서는 일상을 실체화시켜서 이곳에서 살아나야 돼, 여기서 성공해야 돼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일상생활을 실체화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그 일상생활 속에 갇히게 됩니다. 내가 그 실제라고 생각하는 그 삶 속에 갇히게 돼서 평생을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행을 떠나게 되면 잠깐 그 시간만이라도
그 일상에서의 압박감 이런 것에서 해방이 되기 시작합니다. 보살님들 같으면 당장에 아침, 점심, 저녁 밥해 먹는 거, 밥해 주는 거에서부터 자유로워지죠. 남자들 같으면 직장 생활하는 거, 미래가 어떻고, 직장 생활 윗사람, 아랫사람과의 갈등, 이런 모든 것으로부터 잠시 마음을 내려놓게 됩니다. 그러면 이 실제화시키던 그런 어떤, 그래서 실제적인 삶 속에 구속되어 있던 의식이 잠시 노연해져요. 잠시 노연해져서 갑자기 그 어떤 것도 나를 구속하지 않는, 이 여행지에서의 모든 것들은 내 게 없거든요. 잠깐 보고 구경하고 갈 거잖아요. 그냥 구경만 하면 되는 것들, 이걸 내가 가질 거야, 저걸 내가 가질 거야, 이런 생각이 없어집니다. 그냥 구경하면 그걸로 끝. 삶을 심각하게 보지 않고 가볍게 바라볼 수 있는,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내 아상을 개입시키지 않고 내 걸로 만들 거야 이런 생각하지 않은 채 그냥 가볍게 바라보는,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보는, 집착 없이 바라보는 어떤 의식 상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여행이 우리에게 많은 것들을 가져다 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어요. 그래서 옛날 티베트의 위대한 성자라고 하는 밀라레파는 여행을 떠나는 것만으로도 깨달음의 반을 성취한 것이다, 이런 표현을 썼어요. 여러분들 탁 20대 때 아니면 기회가 없어요. 혼자서 배낭여행을 떠나갈 수 있는 기회 이런 게 없습니다. 이제 직장생활을 시작하면 이제 생활전선에 뛰어들어서 제가 이제 그 직장생활을 끝마치는 사람들 혹은 뭐 군생활을 마치는 사람들, 직장생활 한 30년, 40년 하다가 이제 끝마치기 직전에 있던 사람들, 이런 분들과 대화를 많이 나눠봤는데 그분들의 표현이, 아주 리얼한 표현이 어떤 게 있었냐면, 제가 어디 이제 강의를 해달라 해서 강의를 해줬어요. 근데 거기 이제 제일 높으신 분이세요. 그분 강의 끝나고 나서 이제 차를 한잔 마시는데 그분이 이제 저한테 하는 얘기가, 야 스님, 저는 20대 때, 30대 때, 40대 때, 50대 때 이렇게 삶을 경험해 오면서 직장 생활을 하면서 내가 스님의 이 강의를 30대 때, 40대 때 들었었으면, 아 귀찮은 강의, 아, 맨날 이거 또 들어야 되고, 이거 빨리 좀 끝나지, 오늘 좀 빨리 끝내주면 안 되나, 그건 뭐 좋은 얘기긴 한데 저게 내 인생에 뭔 의미가 있나, 나는 빨리 이걸 그만두고 빨리 끝내고 가서 빨리 일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을 게 뻔하다. 전혀 나에게 감동, 어떤 영향력이 다가오지 않았을 것이다. 근데 지금 그 말이, 제가 옛날에 40대 같았으면 욕했을 말인데, 뭐 마음을 비우고 뭐 집착을 놔버려라 어쩌고 하니까 그게 별 도움도 안 되는 말이었을 텐데, 내가 이제 사실은 제가 보기에는 되게 높은 자리에 있는 것 같지만 저는 이제 몇 개월 안 남았습니다. 이제 그만둔다는 거죠. 이걸 마지막으로 저는 이제 그만두는 입장에 있다 보니까 그분이 뭐라 그랬었냐면, 지난 30년이 내가 뭐 했지? 정신을 차려보니 내가 갑자기 나이는 50대 후반이 되어 있고, 정신을 차려보니 내 인생이 훅 지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지난 30년을 되돌아보건대, 초반기 20년은 공부하느라고 정신없이 앞만 보고 달려갔고, 그 공부해가지고 결실을 얻은 것 가지고 취직을 해서 그 후반 30년은 그냥 그것 가지고 거기서 성공하고 돈 벌고 하는 거에 혈안이 되어서 내가 뭐 하며 인생을 살아왔지? 지금 이제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나이가 50대 후반 중반이더라. 난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하지? 아내에게 놀아달라고 할래니 아내도 내가 평생 너 뒷바라지 하느라고 고생했는데 하고 안 놀아주고, 내가 한 짓이 있으니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0, 40대에 내가 돈 벌어오니까 너는 내가 벌어온 돈으로 살지 않느냐 하고 으스대면서 어깨 힘주면서 살았던 게 이제 와서 미안해도 마누라가 이제 별로 안 놀아주고, 자식들과 이제 조금 친해볼까 했는데 10대, 20대, 10대 이전에 자식들은 그때는 아빠가 필요했는데 그때는 바빠서 못 놀아줬고, 이제 정신 차리고 놀아주려고 보니까 얘네가 벌써 20대 지나가서 나랑 안 놀아주고, 난 내 인생은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 지나온 것일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라는 거죠. 정신을 차릴 때가 되면 늦습니다. 그 왜 그럴까요? 그 직장 안에 들어가게 되면요, 그 직장 생활 속에 갇히게 됩니다. 사람은 일상에 갇히게 되고, 갇힌다는 게 뭐냐면 그걸 실체화시킵니다. 이거 아니면 안 돼, 집착을 하게 된다는 거죠. 집착을 하게 된과 동시에 우리는
집착 이전에 전체를 볼 수 있는 안목 이걸 실체화하기 이전에 이거 아니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일어나기 이전의 자유로움 그것은 거의 끝나게 됩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A라는 직장에 있어요. 그 직장 생활하는 사람에게는 그 직장 생활이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거기서 성공하는 거, 거기서 진급하는 게 내 인생의 전부입니다. 다른 건 보이지 않아요. 거기서 그만두게 되면 내 인생 끝날 거라고 생각해요. 한 여자친구에게 딱 집착하고 사로잡혀 있다. 그럼 이 우주에 그 여자친구밖에 안 보입니다. 내 의식 속에 그 여자친구가 내 인생의 전부인 것 같이 느껴져요. 딴 여자는 여자 같지가 않아요. 다른 거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근데 이 여자가 나만을 사랑해 준다고 하면 아무리 힘든 것도 다 견뎌낼 수 있을 것 같고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 여자친구와 함께 결혼해서 아프리카로 가서 살으라고 해도 살 수 있을 것 같고 모든 게 다 가능할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내가 그렇게 힘든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 더운 걸 싫어하는 사람인데도 그 여인과 함께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자신감이 생겨요. 왜? 내가 어딘가 한 가지에 사로잡히고 집착하고 그것을 실제화시키게 되면 그게 본연의 나를 잊게 만듭니다. 나를 어딘가에 구속하게 만들고 사로잡히게 만들어서 있는 그대로를 있는 그대로 볼 수 있는 시선을 닫히게 만듭니다. 그래서 실제 한 30대 부부들 중에 이런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내가 20대 때 왜 이 남편이 이 마누라가 이렇게 그렇게 예뻐 보였지? 분명히 그때도 지금의 단점이 뻔히 보였는데 그때는 그게 단점처럼 느껴지지 않고 남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매력처럼 보였다. 나쁜 남자한테 끌린다 그러잖아요. 또 이상하게 톡톡 튀는 그 여성분한테 끌린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때는 그게 끌렸던 거라는 거죠. 나중에 결혼하고 보니까 이게 끌리는 게 아니라 제일 아주 막 화가 나는 그런 이유가 된다 이러기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또 이제 사실은 그 인생이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어디서 시작되었느냐? 이 세상을 실체화하는, 실체화한다는 게 뭐예요? 거기에 집착한다는 것이죠. 실체화한다는 것. 불교 교리는 전부 다 뭐냐면 이 세상을 실체화하고자 하는 모든 관념을 깨부수는 겁니다. 무하다, 나라는 게 실체 없다, 이 세상은 비실체성이다, 진짜가 아니다, 연기법, 인연 따라 잠깐 그 마음이 생긴 것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인연 따라 그 존재가 생긴 것 뿐이지 실제가 아니다, 삼법인, 무상하게 변화한다, 그건 진짜가 아니라 계속 변해가는 한 과정일 뿐이다, 거기 사로잡힐 필요가 없다 이러잖아요. 그 너무너무 힘들어서 자살하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어떤 것 때문에 자살하느냐 하면요, 이 괴로움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착각이 든다는 겁니다. 그런데 재행무상을 모르는 거죠. 이것도 다 지나가리라라는 진실을 모르는 거죠. 그건 100%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 괴로움에 사로잡혀 있을 때는 이게 이제 인지협착이라고 해서 집착에 사로잡혀 있을 때 그 괴로움이 사로잡혀 있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이 괴로움에서 나는 벗어날 수 없어. 단정짓게 됩니다. 왜? 그게 나를 내의 정상적인 생각하는 것을 방해해요. 이런 분이 있어요. 어떤 아내가 남편이 나를 너무너무 괴롭혀서 죽을 것 같아요. 근데 남편 손아귀에서는 절대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이 느끼고 또 자식들이 있기 때문에 이혼도 못할 거라고 느껴요. 그래서 나는 더 이상 이 괴로움에서 못 벗어난다 생각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혼을 하고 산다는 거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내가 돈을 벌 거 이거 상상해 본 적이 없는 겁니다. 내가 이혼한다는 거 상상도 못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남편에게 세뇌, 예를 들어 이제 이런 옛날에 그런 TV에 나온 게 있어요. 이런 남편이 넌 나 없으면 죽어. 너가 나 없으면 어디 가서 뭘 하고 살 수 있겠어. 넌 10원 한 장 못 해먹고 거지가 돼서 뭐 살아. 그렇게만 생각하고 산 거죠. 그래서 남편의 손아귀에서는 벗어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고 자살을 시도했던 여인이 있었습니다. 왜? 어찌 생각하면 이혼하면은 끝날 수 있는데 이혼할 자신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처럼 내 의식이 나는 이거 아니면 안 되라고 딱 가두게 되면 그 속에서 갇혀서 죽게 됩니다. 예를 들어 A라는 직장에 있는 사람이 직장 생활이 괴로워서 자살을 해요. 그 직장 그만두고 나가면 되는데 그만두고 나가지 못하고 이 괴로움이 계속될 거라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거기서 자살합니다. 고3 아이들이 공부하다가 또 자살을 하기도 합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공부에 대해서 막 스트레스 주니까 공부하다가 나는 어머니 아버지가 이렇게 공부로 나를 괴롭히는 것에서 벗어날 수 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공부하다가 자살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있잖아요. 그걸 그걸 벗어날 수 없을까요? 벗어날 수 있습니다. 공부 안 해도 돼요. 공부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내가 죽을 건지 말 건지를 결정할 문제면 공부하다가 왜 죽어요? 공부 안 하고 그냥 살면 되지. 공부 안 하면 안 될 거라는 생각을 그 인지협착이 돼서 그래요. 집착이 나를 억누르게 되면 거기서 벗어날 수 없을 거라는 착각이 들어서 차라리 죽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건 얼마나 어리석은 생각입니까? 어찌 생각하면. 그런데 그 생각이 가능한 이유가 뭐겠어요? 그 상황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그 상황이 영원히 계속될 거라는 착각을 하기 때문에, 그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벗어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전부가 아니에요. 전혀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스님으로서, 한국에서 스님으로서 삶을 살아가요? 저는 문득문득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있었어요. 이 모든 것이 다 아무것도 없다. 제로가 되었다. 그러면 너무 자유로울 것 같아요, 한편으로는. 난 아무것도 아니고, 아무 인연도 없다. 뭐,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 세상 천지에. 그 내가 갑자기 아프리카에 뚝 떨어졌다. 미국에 뚝 떨어졌다. 얼마나 자유롭습니까, 사실? 돈 10원 한 장 없다. 이거 사실 얼마나 자유로워요? 예를 들어 여러분이 재산이 있고, 돈이 있고, 자식 있고, 아내가 있어요. 그럼 그 재산을 지켜야 되고요. 그 정도의 재산을 영원히 계속 유지해야 된다라는 부담감 때문에 힘들거든요. 근데 제가 지난주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분이 제가 한 설법에 댓글을 달았는데 너무 인상적이었어요. 보통의 댓글은 어떤 걸 거냐 하면 내가 아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구나 뭐 내지는 아 그래 내가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지 뭐 내지는 이럴 텐데 그분은 뭐라고 하시냐면 마음을 비우고 살아야 된다 뭐 이제 이런 식의 설법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 댓글이 뭐였냐면 내가 실패해서 완전히 무너져 보니까 돈이 많이 있다가 이게 완전히 없어져 보니까 돈이 있는 삶의 구속과 돈이 완전히 없어진 삶의 자유로움이 뭔지 이제 알겠다. 근데 가지고 있던 소유물이 완전히 사라지고 나니까 나는 엄청 괴로울 줄 알았는데 그게 얼마나 자유로운 것인지. 사실 우리는 지금 이만큼 가지고 있으면 그걸 계속 유지하고 더 늘려나가기 위해서 혈안이 돼서 살거든요.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전에 저기 SBS 스페셜인가에 나온 게 보니까 그 로또에 당첨된 사람이 아마 100억 가까이 뭐 당첨이 됐어요. 당첨되고 나서 막 가족과 아내와 싸우고 친척과 싸우고 부모 형제와 싸우고 난리를 하면서 아내와 심지어는 막 그 뭐죠 법적인 다툼까지 가면서 막 돈을 서로 네가 갔니 못 갔니 하면서 이혼하고 막 너무너무 막 자식들과도 헤어지고 정말 내가 파렴치범 그 이상의 이상한 놈이 되어버렸고 이제 그 결과 모든 가족이 돈은 다 사라져버렸고 그냥 완전 거지가 된 거예요.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겁니다. 돈 10원 한 장 없이 혼자 사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라고 하시냐면 돈 수십억 있었을 때보다 지금이 훨씬 자유롭다. 훨씬 행복하다. 지금 아무것도 없지만 그냥 하루하루 살아서 하루하루 내 밥 먹을 수 있으니까 나 그걸로 행복하다. 더 이상 그 누구와도 싸울 필요 없고 돈으로 싸울 필요도 없고 난 지금 이렇게 그냥 이렇게 사는 게 얼마나 헐거워가거나 할 수가 없다. 제가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러한 가능성이 우리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그런데 돈이라는 데 구속되어 있으면 사로잡혀 있으면 그것이 내 인생의 전부라고 착각되기 시작하죠. 집착의 대상을 바꿀 뿐이지 우리의 인생은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무언가에 사로잡혀서 사는 삶, 무언가에 집착해서 사는 삶, 그 집착의 대상이 계속해서 바뀌어요. 어떨 때는 갑자기 차에 꽂혔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부동산에 꽂혔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사람에 꽂혔다가, 어떨 때는 갑자기 내 명예에 꽂혔다가, 내가 사로잡혀 있는 대상이 바뀔 뿐이지 평생을 그렇게 어딘가에 구속되어서 진정 자유롭지 못한 삶을 살게 된다. 근데 그 모든 것을 불교에서는 버리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가지고 있으면서도 거기에 구속되지 않을 수 있다. 하되 한 바 없이 해라. 행하되 행하는 바 없이 해라.
소유하되 소유한 법 없이 소유해라. 그게 무소유입니다. 다 가진 걸 다 버리라는 얘기가 아니고 모든 걸 가지고 있지만 거기서 자유로울 수 있다. 즉 여행지에서와의 같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똑같은 바깥의 아름다운 풍경인데 여행지에서 보는 풍경은 더 아름다워요. 근데 여기서 보는 풍경은 안 아름답습니다. 안 아름답습니다. 부산 사는 사람들은 광안리 앞바다를 보면서 우와 이렇게 보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얼마 전에 광안리 앞바다를 갔을 때 어떤 젊은 두 커플인데요. 그 커플이 택시에서 내리더라고요. 내리자마자 무심코 막 어쩌고저쩌고 막 둘이 얘기를 한참 주고받으면서 하다가 택시비를 내고서는 우리가 어쩌고저쩌고 하면 둘이 막 얼굴을 보다가 갑자기 앞에 풍경을 둘이서 탁 바라보고 나서는 둘이 갑자기 감탄사를 연발하면서 야야 자기야 저기 봐 저기 봐. 그런데 둘이 그 바다를 보더니 막 우와 하면서 막 감탄사를 막 연발하면서 야 이래서 광안리 광안리 하는구나 하면서 막 너무 감동을 하면서 둘이 막 그냥 팍 뛰어들어가는 걸 봤어요. 바닷가 쪽으로. 여러분 그러시나요? 광안리 앞바다를 맨날 보시는데 그걸 보자마자 우와 하는 감동을 하면서 막 바닷가에 감동을 안 하거든요. 왜? 우리에겐 일상이잖아요. 똑같은 바닷가인데 우리에겐 감동을 주지 않아요. 여행 온 사람들에게는 그게 몇 배 더 큰 감동입니다. 왜? 일상에서의 집착들을 다 내려놓고 왔기 때문에 이걸 있는 그대로 이 놀라운 감동을 그대로 그 사람이 느끼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이게 일상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있는 그대로를 볼 수 있는 시야를 가려버립니다. 색안경으로 보게 됩니다. 뭐 맨날 보는 바다. 삶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 눈부신 삶이 여기 이 들려오는 매미의 소리가 불어오는 바람결 한 자락이 이 풀 한 포기가 이 초록에 물든 이 아름다움이 가을에 낙엽이 저는 어느 날인가 그냥 숲속에 이렇게 길을 산을 올라가고 있었는데 문득 가을이었죠. 낙엽이 하나가 저 위에서부터 이렇게 떨어지는데요. 그 TV 영화에서 보면 그런 장면을 하나하나 이렇게 자세하게 보여주는 이런 서정적인 장면들이 나오잖아요. 갑자기 그렇게 탁 멋진 것처럼 그 낙엽 하나 떨어지는 그 모습이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단순한 일상의 현실이 너무나도 비일상적인 어떤 뭐랄까 아름다움, 놀라움, 뭐 경이로움이랄까요? 그 단순한 일상이 문득 바라보면 단순한 일상이 모든 생각과 번뇌, 망상과 집착과 이 일상이라는 이건 맨날 내가 다니던 곳이야라는 생각 없이 이건 그냥 내가 맨날 보던 풀이야라는 생각 없이 문득 바라보는 때가 있어요. 모든 걸 내려놓고 문득 바라볼 때 이 단순한 풀 한 포기가 놀라운 아름다움이 됩니다. 제가 20대 어느 날 겨울을 지나고 문득 바라보던 그 제비꽃 한 송이가 제가 평생 제비꽃을 보아왔죠. 근데 그날의 제비꽃은 정말 비일상적인 너무나도 제 인생을 완전히 송두리째 뒤바꿔 놓는 제비꽃이었습니다. 똑같은 현실이 전혀 동일한 현실이 아니게 되는 순간이 있다. 우리에게 그 놀랍고 장엄한 아름다움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어딘가에 계속 구속되고 어딘가에 계속 사로잡히고 어딘가에 집착하고 있으니까 생각으로 바라보니까 그거에 진짜에 접촉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거의 진면목을 볼 수 없었던 것이죠. 본래 면목을 확인하지 못하던 것이죠. 생각으로 보니까 생각을 거두고 문득 바라보면 이 하늘이 그냥 하늘이 아닙니다. 제가 이걸 작은 비유를 들은 거죠. 우리도 다 마찬가지로 그런 걸 경험했다는 것이죠. 여행지에서 그 놀라운 아름다움처럼 그러한 놀라운 어떤 아름다움이 매 순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선물 받게 되면요. 어떻게 되느냐 하면 저는 그 당시 20대 때 그 정말 이 아름다움을 느끼면서 어떤 느낌이었냐면요. 문득 이제 그걸 잊어요.
뭔가 컴퓨터 모니터 앞에서 뭔가 일을 막 하고 있을 때, 뭔가 막 업무를 하고 있을 때, 그리고 거기서 뭔 일이 생겨가지고 뭐 사람들과 이것저것 막 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저건 저렇게 해야 된다, 막 회의하고, 막 얘기를 하면서 막 이럴 때는 잠시 있죠. 그럼 잠시 머리가 복잡합니다. 머리가 복잡한데, 문득 고개를 들어서 창밖을 바라보기만 해도, 그 창밖에 있는 자연의 모습을 그냥 바라보기만 해도, 문득, 뭐랄까, 이렇게, 모드가 바뀐다 할까? 전혀 다른 세계로 갑자기 쏙 뛰어드는 것 같은? 조금 전에 그 정신없고 번잡하던 일상에 갑자기 문득 스위치가 탁 꺼진 것 같은? 그런 느낌들을 느끼곤 했습니다. 그러면서 언제나 주어져 있는 것이었구나. 내가 문득문득 생각 속에 사로잡힐 때만 그것이 없는 것처럼 착각을 하고 그 습에 끌려갈 때만 그 생각의 세계, 생각이 만들어 놓은 그 억압된 세계, 그 구속된 세계, 그 비좁은 세계 속에 살지만 문득 그 생각을 내려놓으면 그냥 풀 한 포기가 선이 되고 시가 됩니다. 아름다움이 되고 부처가 되고 진리가 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세계 속에, 그러한 진실 속에 늘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이 말씀 드린 이유는 뭐냐 하면, 인생을 열심히 사세요. 열정을 가지고 인생을 꽃피워도 좋습니다.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것을 강렬한 에너지를 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 것 좋습니다. 당연히.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은, 제가 한번 들어보세요. 진짜 멋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진짜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열심히 안 사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삽니다. 내가 하고 싶은 거 열정적으로 합니다. 사랑하고 싶다, 사랑하는 여자가 생겼다, 열심히 사랑해도 좋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생겼다, 열심히 일해도 좋습니다. 제가 열심히 일한다고 얘기하니까, 제 고등학교 때, 지금 생각하면 웃긴데, 그때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그 젊은 열기에, 내가 공부 한번 진짜, 이때 아니면 내가 공부 못하는데, 내 공부 한번 내 스스로 정말 한번 미친 듯이 해보자, 죽도록 해보자. 내가 지금 아니면 언제 내가 공부 죽도록 해보겠나. 그래서 나 친구들하고 농담 삼아 그랬어. 야, 어차피 우리 고3 이거 두 번, 세 번 오는 거 아닌데, 진짜 목숨 걸고 한번 공부해보자. 난 그런 생각이 들었다. 그러면서 진짜 이건 어디 저, 그 이상한 생각이죠. 좀 좋다는 생각이 아니라, 제가 그때 뭔 얘기, 시험 보는 기간에 막 그때 미친놈이죠. 그 뭐죠, 그 자막하는 약, 뭐냐, 막 각성제 같은 걸 막 먹으면서 그때 뭔 생각을 했냐면, 야, 뭐 이거 먹다 죽겠나? 목숨 걸고 공부하기로 마음먹었는데 이게 뭐 대수냐? 제가 일주일에 3시간 잤다 그랬잖아요. 그때는 그냥 뭐 정말 뭔가 모르게 막 공부에 대해서 막 엄청나게 꽂혀 있어서 뭔가 이거를 막 하는데 미친 똥꼬집을 부렸는데, 그런 똥꼬집을 부려하는 게 아니고, 뭔가 한 가지에 꽂히면 열정적으로 꽃피우는 시기가 있어요, 누구나. 그리고 그걸 탓하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그렇게 뭔가에 사로잡혀 있었던 시기가 있는 사람들일수록 거기에서 노연할 수 있는 가능성도 더 커집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어딘가에 구속되어 있는 것도 나쁜 건 아니에요. 그걸 통해 우리는 그걸 깨고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의 단초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엇을 해도 좋습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제가 설법할 때 언제나 하는 얘기가, 지금부터 잘 살면 되는 거지. 어제 못 산 거, 일주일 전에 못 산 거, 한 달 전에, 1년 전에, 10년 전에 잘못 산 거, 그거에 대해서는 노터치, 노프라블럼, 문제 없다. 그거 가지고 부처님께서는 그 사람의 과거 가지고 이런 방법 뭐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사람을 99명을 죽였던 앙굴리마라라는 죄인조차 구제해서 깨달음에 이르게 했단 말이에요. 즉 이미 지나간 과거를 문제 삼지 않습니다. 불법에서는. 왜? 그건 그거대로 아름다웠다는 겁니다. 그거대로 완전했다. 왜? 그걸 통해 지금 이 공부를 하고자 하는 발심을 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잖아요. 그때 그 괴로움이 없었다면, 그때 그 실수가 없었다면, 그때 내가 잘못한 그 죄가 없었다면, 지금 내가 그 죄를 깨어나고 죄의식에서 벗어나고 내가 괜찮은 훌륭한 지혜로운 사람이 되겠다라고 발심하는 이 현실이 없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 어떤 잘못도 없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은 다 완전했어요. 다 아름다웠어요. 잘잘못을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지금
지금입니다. 무조건. 중요한 것은 열정을 꽃피워도 좋다. 그러나 그걸 진짜라고 내 근원에서는 진짜라고 믿지만 않으면 된다.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사는 핵심이에요. 이제 결론. 핵심이 뭐냐? 마음껏 하고 싶은 걸 해도 좋습니다. 일도 하고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고 사랑도 하고 차여보기도 하고 모든 걸 다 해보는 게 다 좋단 말이에요. 다 좋다. 실패는 안 좋고 성공만 좋은 게 아닙니다. 다 해도 좋다. 열정적으로 해도 좋다. 그런데 언제나 근원에서는 뭐가 있으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이냐. 언제나 근원에서는 나는 열정적으로 무엇이든 한다. 이걸 하고 싶다. 그러나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돼도 좋아. 안 돼도 괜찮아. 이게 남들과의 단 하나 차별화된 겁니다. 여러분들의 지혜. 지혜가 이 세상 모든 사람과 차별화된 한 가지.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미친 듯이 열심히 하면서 이게 안 되면 안 돼. 이게 안 되면 난 실패자야. 이게 안 되면 큰일 나. 그러니까 어떤 일이 있어도 돼야 돼 하고 그걸 합니다.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은 열정을 다해서 일을 하는 건 똑같은데 근원에서 되면 좋지. 안 되면 오케이. 안 되면 내일이 아닌 거야. 삶이 이끄는 대로 간다 나는. 내가 나를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내가 내 인생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습니까? 삶을 믿지 않으면 누굴 믿겠어요? 삶이 바로 진실이고 내가 바로 진실이고 인생이 바로 그대로 법신 부처님인데 제법실상이고 일진법기 참된 진실의 세계인데 화엄의 이 만다라의 아름다운 진리가 피어난 세계인데 그걸 믿지 않으면 뭘 믿겠습니까? 그러니까 무엇이든 멋지게 합니다. 그런데 언제나 우리는 하나의 강력한 지혜의 무기가 있어요. 어떤 무기냐?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 근데 남들은 집착이 크면 클수록 이거 안 되면 어쩌지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히고 반드시 돼야 되는데 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요. 근데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아라는 마음이 있으면 언제나 자유롭습니다. 정말 그렇게 해보세요. 언제나 자유로워요. 무슨 일을 해도 자유롭습니다. 어떤 사람 앞에서도 끌리지 않아요. 그 사람 앞에서 이 사람이 내 진급의 목줄을 쥐고 있다? 그 사람 앞에서 끌리지 않습니다. 돼도 좋고 안 돼도 좋은데 뭐.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되고 안 되고가 진리입니다. 내가 열심히 한다고 되고 열심히 안 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되고 안 되고는 인연 따라 가요. 사실은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법계가 그냥 턱 내맡기면 될 건 되고 안 될 건 안 됩니다. 이거를 그렇다고 해서 숙명론으로 착각하면 안 돼요. 나는 언제나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맡겨야 돼요. 왜? 최선을 다했는데 안 되는 거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어요. 최선을 안 다했는데 남들은 최선을 다하고 나는 최선을 안 다했는데 나는 되고 저놈은 안 되는 게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이 세상은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내가 산다고 생각하니까 나라는 걸 진짜라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해야 된다고 착각하니까 내가 하려고 길을 쓰니까 집착이 생기는데 나라는 게 없습니다. 이 세상은 무아예요. 무아. 삶의 진실은 뭐가 나냐? 내가 성공하는 게 그게 진짜 나가 아니고 나와 너와 이 우주 전체가 드러나고 있는 바탕이 그게 진짜 나거든요. 이 우주 삼라만상 모든 것이 일어나는 그 전체 바탕이랄까 배경이랄까 허공성이라고 부르는 이 전부가 난데 그 전체의 나가 진짜인데 그 가짜나 돈 이만큼 벌고 내가 온 우주를 창조한 창조주인데 그 가운데 내가 나라는 거를 이렇게 몸뚱아리가 나야라고 내세워서 내가 온 우주 전체를 창조했는데 그 중에 요만큼만 내 걸로 가질 거야. 저 사람만 내 사람으로 만들 거야. 이 회사에서 좀 더 올라갈 거야. 이 회사에서 좀 더 올라가는 게 뭔 의미가 있습니까? 그 회사뿐 아니라 온 우주 전체가 내가 만든 건데 내 마음이 만든 피조물들인데 나는 그 전체를 넘어서는 그 전체의 어떤 바탕과도 같은 진정한 나는 그 광대무변한 참된 진실이 바로 난데 그러니 그 삶 전체, 이 우주법계 전체 이곳을 믿고 맡겨야지. 내가 어딘가에 구속돼서 사로잡혀서 이것만이 진짜야 저것만이 진짜야 하는 그런 게임에 빠져가지고 살 필요가 없다. 그래서 여러분 친구들 보세요. 저도 많은 이제 사람들을 만나봤잖아요. 그런데 정말 멋있는 사람? 야, 정말 지혜로운 사람? 20대 친구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정말 저는 이제 그런 친구의 한마디 말을 듣고 정말 눈물이 날 정도로 너무나도 아름다웠던 적이 있어요.
20대 젊은 친구였는데 정말 열심히 해요. 열심히 살고. 근데 남들은 전부 다 그거 아니면 안 된다고 열심히 사는데 그 친구는 우리 군종병이 했던 친구였는데요. 나중에 이제 회사 생활하면서 막 힘들고 막 이런 얘기들을 이런저런 주저리주저리 전화 통화로 얘기하다가 야 그러더라도 하여간 되든 안 되든 너무 크게 집착하지 말고 그러나 최선을 다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법사님 2년 동안 제가 따대기 함께 들었던 얘기인데 제가 모르겠습니까? 전 뭐 지금 최선은 다할 뿐이지만 결과는 뭐 상관없습니다. 결과는 그냥 뭐 돼도 안 돼도 상관없습니다. 어쨌든 되나 안 되나 언제나 되는 쪽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스님이 2년 동안 해준 얘기가 그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저는 막 최선은 다하되 모든 것이 다 성공이다라는 마음으로 날마다 해피엔딩이다. 그런 마음으로 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사는 사람들이 실제 있습니다. 제가 결정적으로 모 회사 부회장이셨는데 이분이 이제 마지막 남은 한 자리를 가지고 이제 동기하고 이 경쟁이 붙은 거예요. 근데 여태까지 내가 몇십 년을 여기 1인자가 되려고 달려왔는데 이게 누가 봐도 내가 우세했다는 거죠. 누가 봐도 남들이 봐도 평판도 그렇고 모두 다 내가 올라갈 거다. 그럼 이제 내가 이제 그 자리에 올라가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집착이 안 생길 수가 없더라는 거죠. 근데 늘 법당 나오면서 집착을 하면 안 된다 했지만 집착이 안 되질 않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건 내 일이 아니다. 그게 또 뭐 복잡한가 봐요. 그게 이게 능력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닌가 봐요. 뭐 엄청난 그 복잡한 그 상상, 내가 다 머리로 계산하지 못하는 경우의 수가 있나 보더라고요. 그럼 결국 안 되셨고, 마음속에서 나는 이제 내일 모레면 오너가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살았는데, 그날, 갑자기 퇴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날. 안 된 것도 모자라서 그날 퇴직하게 된 겁니다. 된 사람이 되고 그 본인은 퇴직하고 완전 천상에서 지옥으로 떨어진 거잖아요. 그분이 법당에 오셨더라고요. 이게 내 인연이라면 받아들입니다. 제가 이제 제 딴에는 위로해드리느라고 위로를 해드렸더니 아, 스님이 뭐 맨날 하던 얘기가 그거 아닙니까? 이 세상은 제가 진짜 제 생각대로만 되는 게 아니대요. 제가 막 애쓴다고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실을 받아들입니다. 그리고 쿨하게 지혜로운 사람은 최선을 다합니다. 최선은 다하지만 결과에 완전히 내맡길 줄 아는 결과를 완전히 받아들일 줄 아는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그 누구와도 차별화되는 하나의 지혜를 안고 있어요. 이게 얼마나 큰 지혜인지 얼마나 큰 위대함인지 아십니까? 얼마나 멋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단순한 내가 정말 이 세상을 실제화하지 않고 실체화하지 않고 그야말로 매일매일이 여행지에서의 삶과도 같은 놀이와도 같은 구경꾼과도 같은 삶 한 발짝 떨어져서 내 삶을 바라보는 구경꾼이 돼. 그게 윗바사나입니다. 있는 그대로 관찰해라, 관해라. 그게 윗바사나 수행이에요. 그런 삶을 살면 삶에 깊숙이 개입되지 않고 구속되지 않고 집착하지 않은 채 이 삶을 즐겁게 가져놓을 수 있게 됩니다. 유의삼매, 즐겁고 재미나게 가져놓을 수가 있게 된다. 그래서 삶에서 남들은 다 심각하게 살면 사는데 나만 재밌게 삶과 놀고 있어요. 그런데 더 위대한 아이러니는 뭐냐면 삶과 싸우는 사람들, 삶에서 이기는 게 실제라고 얘기하면서 이기기 위해서 기를 쓰고 사는 사람들은 힘을 엄청나게 쓰는데 그 결과는 요만큼밖에 안 나와요. 그런데 삶과 노는 사람, 삶의 흐름을 타고 노는 사람은 힘을 주지 않는데도 될 것들이 아주 쉽게 이루어집니다. 힘쓰지 않는데 모든 게 이루어질 건 다 이루어져요. 더 강력하게 이루어집니다. 왜?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우주 법계에 턱 맡기고 사니까 법신 부처님의 진정한 힘, 진정한 가피가 언제나 100%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삶은 심각하게 사는 곳이 아닙니다. 재미나게 가지고 노는 즐겁게 재미있게 삶을 가지고 놀아야지 그게 정말 큰 사람이지
삶에서 이거 심각하고 저거 심각하고 남들한테 이 말 들었다고 괴로워하고 저 말 들었다고 심각해하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지 말을 했을 뿐입니다. 나는 내 인생을 살면 돼요. 그 나란 말싸움에서도 나오대요. 신하들에게 너희들은 너희들의 일을 하거라. 난 내 일을 하겠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 일을 합니다. 나를 욕할 사람은 그냥 욕을 해요. 그건 그 사람 마음입니다. 그 사람 하는 일 그냥 하는 거예요. 자기 업대로. 나는 내 일을 하면 됩니다. 어떤 일? 거기 휘둘리지 않는 일. 그러니까 남들을 탓할 필요가 없이 내가 재밌게 인생을 가지고 놀며 살 수 있다. 그러면 삶을 살면서 삶에서 벗어난 세간 속에 살면서 출세간의 자유로움에 발을 딛고 사는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 될 수가 있다.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